이코노미톡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시장에서 주목을 해야 될 경제 이슈에 대해 전문가의 시각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리더스 인덱스의 박주근 대표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어떠한 주제로 심도 있는 이야기를 나눌지 그 주제 먼저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네, 현대차 그룹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프랑스에서는 파리 올림픽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예상보다 더 선전해주고 있는 국내 선수단들 그 가운데서도 양궁이 전 종목에서 석권을 하면서 금메달 5개의 메달을 저희에게 안겨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양궁을 후원하는 현대차에 대한 관심도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좀 커진 모습이었고요. 그 외신들도 정의선 회장 어떻게 이렇게 양궁에 대한 그런 애정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도도 굉장히 컸습니다. 그런데 현대차가 뭐 양궁뿐만 아니라 기업 경영도 굉장히 잘한다. 3대가 경영을 굉장히 잘한다라는 극찬이 지금 쏟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상반기 판매라던가 아니면 수익률을 보게 됐을 때 글로벌 톱3에 또 들어갔더라고요. 그만큼 기업을 통하고 있는 현대차 얼만큼 잘 팔렸고 또 앞으로의 모멘텀은 어떤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우선 파리올림픽 보셨어요, 양구? 네, 아주 재밌게 봤습니다. 저도 정말 놀라움의 연속의 연속이었는데 정의선 회장의 발언들도 좀 주목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 현대차가 이번 상반기 너무 잘 팔았잖아요. 네, 그렇죠. 얼마만큼 좀 잘 판 거예요? 일단 글로벌 빅3가 됐습니다. 빅3요? 네, 이게 네. 이제 추세를 보면 네. 2022년도 상반기 때 5위였거든요. 네. 그리고 2023년 상반기 때 4위로 올랐다가 4위? 지금 매년 한 계단씩 올라가는데 판매량도 중요하지만 네. 제가 볼 때는 영업이익률이 훨씬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이제 그 영업 이 완성차가 네. 두 자릿수 영업이익률 지키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렇죠. 근데 아주 그 벤츠 다임러라든지 BMW처럼 소량 팔면서 고급차 위주로 파는 기업들은 가능해요. 그런데 폭스바겐이나 토요타나 현대차처럼 대부분의 자동차가 이제 일반 자동차를 파는 그 완성차 업체가 영업이익률 두 자리를 지키는 건 굉장히 어려운데 이번 현대차가 영업이익률에서는 뭐 판매량에서는 3위를 했지만 영업이익률에서는 다임러를 빼고 나면 1위를 했거든요, 실제적으로. 와. 그러니까 주목해 봐야 될 거는 네. 현대차의 영업이익률이 이렇게 좋은 이유에 대해서 좀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 부분을 잘 트래킹하시면 좋은 포인트도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영업이익률 1위라고 이야기했는데 사실 저는 1위도 1위인데 도요타를 제쳤구나. 이 부분에서 좀 기분이 좋았던 것도 같습니다. 전기차 캐슬 우려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가운데서 이렇게 현대차 그룹이 영업이익률 1위를 달성할 수 있었던 이유, 그 비결도 좀 궁금한데 어떤 것 때문일까요? 우선 전기차 캐즘이 현대차에게는 네. 반사이익이 됐다. 오히려 결론적으로. 좋았다. 네. 왜냐하면 우리가 전기차가 물론 미래 어떤 시장 점유율이 중요한 걸 차지하고 있지만 현재는 전기차를 잘 보시면 영업이익률을 까먹는 종목이거든요. 네, 전기차는 그렇게 영업이익이 높지가 않습니다. 네. 뭐 이제 미래로 가야 되니까 아빠 시장 선점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투자도 하고 있지만 오히려 전기차 캐점이 생각해 보시면 지난해에 현대차가 미국 IRA법에서 수혜를 받지 못했다고 주가가 굉장히 출렁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 전기차 시장이 캐짐에 빠져버렸거든요. 그리고 현대차가 미국 조지아 공장의 완공 시간을 벌 수 있었고, 첫 번째는. 네. 두 번째는 그 시장이 조금 침체되면서 영업이익률은 이제 반사이익을 받은 거죠. 특히 이제 현대차가 제가 초대 말씀드렸지만 다임러나 BMW처럼 고급차 위주로 판매하지 않는 기업인데, 완성차 기업인데, 폭스바겐이나 토요타의 영업이익률을 이겼다는 것은 굉장히 주목할 사건이고, 그런 네.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델 믹싱에 성공한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자동차에서 영업이익이 가장, 소위 말하는 자동차 완성차 업체 입장에서는 영업이익이 가장 좋게 본 효자가 뭐냐면, 일단 고급차예요. 네. 그러니까 제네시스가 좀 팔렸다는 이야기고, 두 번째 영업이익이 좋은 차가 SUV입니다.
좀 큰 차. 그렇죠. 네. 이게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이 네. 영업이익이 꽤 괜찮아요. 거기다가 이 전기차 캐즘에 빠지면서 부상했던 게 하이브리드잖아요. 예. 이 하이브리드가 요 세 가지. 그러니까 제네시스, SUV, 네. 하이브리드가 소위 말하는 영업이익이 좋은 고부가가치 차종의 중심입니다. 요게 지금 사상 최대 매출을 올렸어요. 그러니까 실제 국내 판매량은 떨어졌거든요. 네. 떨어졌는데 불구하고 영업이익이 올라온 거는 요게 주요고 두 번째는 환율 효과죠. 환율 효과가 만만치 않은데 일단 현대차의 환율 효과가 꽤 네. 지금 괜찮아서 현대차 네. 환율 효과가 앞으로도 지금 뭐 물론 이제 미국의 금리 인하가 되고 강달러가 주춤하면 뭐 네. 하겠지만 현대차의 환율 효과가 올해까지는 유효할 것 같아서 올 하반기까지는 이 추세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반에 현대차 그룹에 제시했던 그 환율 기준보다 지금이 더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상보다 더 잘 나왔다라는 좀 평가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우려스러운 게 내수 쪽 이야기를 해 주시긴 하셨습니다만 제조업에 대한 업황이 좀 전 세계적으로 지금 둔화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근데 제조업을 대표하는 게 또 자동차 업종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수도 내수인데 해외에서도 판매고를 올리고 있는 현대차 그룹이 제조업의 둔화로 인해서 좀 조금 시장이 주춤하지는 않을까라는 좀 걱정도 되거든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세요? 아무래도 그 부분이 좀 큰 변수가 될 수는 있겠죠. 네. 특히 이제 미국의 우리가 지난 금요일 그다음에 월요일 블랙 프라이데이 블랙 먼데이를 네. 겹치면서 미국의 이제 PMI 지수라든지 그 실업률 지수 때문에 지금 이런 상태인데 지금 미국의 7월 달 PMI 지수를 보면 48.8이에요. 그러니까 시장 전망치가 48.8이었는데 이거보다 못 미치는 46.8로 네, 46.8. 네. 2포인트 떨어져서 지금 문제가 됐는데 보면 저게 50이 기준입니다. 저기 도표에서 보면 50을 넘었을 때는 경기 확장으로 보고 있고요. 그 이하면 경기 위축으로 보는데 지금 보시면 네. 50을 넘은 거는 3월 달 하루 네. 한 달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경기가 위축되고 있구나라고 보고 있고 그거 이제 결과적으로 실업률도 올라간 요런 결과를 봐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아무래도 미국 자동차 시장에 의존을 많이 하고 있는 현대차 입장에서는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없는 어차피 매크로한 시장을 벗어날 수 없는 건데 현대차가 그나마 다행인 건 미국 시장에서 가성비 차량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주머니의 그 여건이 안 좋을 때 그렇죠. 선택을 할 가능성이 네. 크다는 걸까요? 가성비 차량이고 네. 물론 경기가 안 좋으면 이제 그 미국에서 자동차를 팔 때 마케팅비를 많이 쏟을 수는 있어요. 네. 그렇지만 지금 현대차 시장은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것 같고 또 중요한 거는 지금 현대차가 미국 공장을 네. 그 최근에 원래 전기차 공장으로 지었던 것들을 네. 하이브리드 차를 만들 수 있는 유인화 공장으로 다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유연성이 되게 높아졌습니다. 네. 미국 공장, 미국의 조지아 공장부터 시작해서 다 바꾸고 나서 만약에 미국 시장이 전기차 캐집 좀 더 가고 하이브리드 차량이 좀 더 팔린다면 현재 같은 영업이익률을 더 지킬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고환율 효과에 대한 이야기를 좀 대표님께서 지속적으로 해주시는데 어쨌든 환율이 그러면 안정화에 접어들게 된다면 그렇게 되면 현대차의 영업이익률이 판매 대수라든가 그런 거와 관련 없이 또 하락을 하진 않을까라는 걱정도 되고요. 특히나 미국과 일본의 금리차가 축소되게 된다면 엔화 강세로 이어질 거고 그렇게 된다면 원화도 동화돼서 강세를 보이게 될 텐데 현대차 좀 부정적인 이슈가 아닐까라는 의문이 들었고요. 두 번째로는 경쟁 대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도요타가 있지 않습니까? 네, 도요타가 엔화 강세로 오히려 좀 피해를 보게 됐을 때 반사익을 얻을 수도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 어떻게 바라보세요? 두 가지 다가 상존 하죠. 일단 환율을 보면 네. 지금 2분기 원달러 평균 환율이 작년 전년 대비 4.3% 증가했거든요. 네. 환율이 이 정도 증가하면 이게 어디에 영향을 미치느냐. 판매 대금도 높아지지만 매출원가율이 좀 떨어져요. 네. 그러니까 환율이 올라가면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좋아지는 거거든요. 매출원가율이 얼마 떨어지냐면은 원재료비가 잠깐 하락해가지고 전년 네. 동기 대비 0.5%포인트 하락했거든요. 이게 이제 그대로 영업이익으로 돌아서는 거죠. 그래서 아마 환율 효과는
만약에 미국 대선 때까지는 환율이 이대로 갈 가능성이 크고요. 네. 뭐 대선이 지나면 미국에서 강달러를 계속 지속할지는 아마 고민스러워 하겠지만 네. 그래서 올해까지는 이 실적이 갈 거라고 보고 있고 하반기에 만약에 환율 강달러가 떨어진다면 미국의 엔화 약세가 이제 멈춘다면 이 부분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네. 반사이익을 받겠죠. 아, 오히려 아무래도 토요타 네. 차량에 대한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네, 그렇죠. 지금 토요타는 이 효과를 굉장히 많이 보고 있거든요. 지금 같은 엔화 약세면 뭐 토요타는 굉장히 효과를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실제적으로 판매량에 보면 폭스바겐과 꽤 차이가 많이 나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토요타가 500만 대 수준이고 폭스바겐 460만 대 수준이고 현대차가 360만 대 수준이거든요. 100만 대 차이 나는데 그 정도 차이는 안 났거든요. 네. 그러니까 폭스바겐, 그러니까 토요타가 실적으로 환율 효과를 많이 본 거고 만약에 지금 같은 지금 일본 정부에서는 왜 금리를 이렇게 관리했느냐라고 비판이 굉장히 쏟아지고 있거든요. 네. 환율 때문에 그렇게 해서 환율이 좀 올라간다면 반사이익은 현대차가 볼 수 있다. 볼 수 있죠.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엔화 강세가 이어지게 된다면 이로 인해 현대차의 반사 이익이 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고 우선은 달러가 약세로 전환이 됐을 때 어쨌든 현대차 영업이익이 좀 축소될 건 피할 수 없는 부분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앞서 수치상으로 말씀을 대표님이 해주셨어요. 그런데 환율이 한 10원 정도 올랐을 때 현대차와 기아 연간 영업이익이 한 2천억 원가량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럼 반대로 10원 정도가 하락하게 됐을 때는 2천억 원가량의 감소 효과가 있다라고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고부가 가치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봤고요. 현대차가 올해 초부터 좀 주목받았던 걸 모멘텀을 좀 짚어보자면 우선 실적이 계속 잘 나오는 거, 네. 실적 피크아웃이다라고 했는데 그걸 또 경신하고 하면서 진짜 현대차 잘 팔리는구나라는 걸 증명을 했다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저 PBR 관련 기업으로 엮이면서 그쵸.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모멘텀으로 좀 현대차의 주가가 레벨업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럼 주주 환원 정책 기대감 좀 계속해서 가져가도 좋을지 이 부분도 궁금합니다. 현대차의 모멘텀은 크게 세 가지죠. 네. 따지고 보면 첫 번째는 작년 기억해 보시면 작년까지만 해도 현대차가 피크하느냐라는 말을 계속 맞아요. 했는데 네. 계속 실적 유지했다는 게 네. 모멘텀이 하나고 두 번째 모멘텀은 이제 밸류업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PBR이 낮기 때문에 밸류업에 대한 거에 대한 모멘텀이 있고 세 번째가 남아 있는 게 지금 정몽구 회장에 대한 경영권 예, 관람 거. 그것도 모멘텀이죠. 모멘텀으로 봐야죠. 예, 그것도 모멘텀으로, 네. 물론 현대차일 수 있고, 모비스일 수 있고, 그렇지만 네. 모멘텀으로 봐야 돼서, 지금 그 주주 환원 정책에서 보면 벌써 2분기에 주당 2,000원 실청했거든요. 네. 33.3%나 올랐기 때문에, 이게 현대차가 이 정도로 주주 환원을 하면, 제가 볼 때는 이게 서프라이즈 성격이 아니고, 일회성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환원 정책을 할 거라서 앞으로 밸류업에 대한 모멘텀은 가능성 계속 있다. 그러니까 요즘 그 시장에서 이 밸류업 특히 이제 배당주에 가장 관심 있는 기업이 KT인지하고 현대차증 네. 꼽힐 정도로 밸류업에 대한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그럼 분기 향후에 아마 우리나라 기업 대기업들이 분기 배당이 굉장히 일상화될 겁니다. 지금 분기 배당을 하는 기업이 한 12개, 20개 안팎이거든요. SK텔레콤, SK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 뭐 대표적 이런 기업들인데 현대차도 이 불에 들어가지 않을까. 그러면 이 밸류업에 대한 모멘텀은 아주 지속 가능하고요. 이제 한 개 더 본다면 뭐 하반기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 경영권 이슈, 경영권 상속에 대한 이슈도 저는 모멘텀으로 현대차 그룹 계열을 보면 모멘텀 볼 수 있는 있어서. 그룹 전반적으로 봤을 때요? 그렇죠. 그 이 세 가지가 해소되면 사실은 요게 네. 해소됐을 때 현대 기아차가 이익을 보게 돼 있거든요. 예, 경영권이 투명해지고 여러 가지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한 세 가지 정도의 모멘텀을 계속 주시해서 볼 필요가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반기까지 뭐 세 가지 모멘텀 언급을 해주셨는데 사실 긍정적인 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대외적인 여건에 불확실성이 산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 지금까지 잘 해왔지만 앞으로도 잘할 것인가가 좀 의문이거든요. 그렇다면 현대차의 하반기 전략을 좀 어떻게 바라보세요? 우선 미국 대선이 일단 큰 변수입니다. 아, 너무 크죠. 트럼프가 들어섰을 때 트럼프가 미국의 소위 말하는 시카고 벨트의 자동차 산업을 부흥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현대차에게 조금 손해보는 거 아니냐. 특히 이제 IRA법에 대해서 약간 후퇴할 수 있는 게 아니냐가 일단은 네. 이 변수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IRA법 후퇴하더라도 지금 현대차가
미국에 있는 대부분의 공장들을 하이브리드나 네. 뭐 다 그 내연기관차 중심으로 네. 유연성을 다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을 만들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켜봐야 되겠지만 지금 남아있는 하반기 변수는 미국의 경기 침체, 고환율의 끝 뭐 이런 것들이 아마 변수가 될 것 같아서 이걸 보면 지금 같은 뭐 현대차의 내재 가치는 유지하겠지만 이제는 외부 환경으로 인한 변수는 아직까지 상존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차가 후원하는 양궁 선수단들이 금빛 메달 5개를 우리에게 안겨줬습니다. 현대차 역시나 이런 대외적인 불확실성이 산존하는 시기에 우리에게 금빛 수익을 안겨줄 수 있을까요? 앞으로의 방향성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해 주신 대표님과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